트리플K님 어서오세요. 자, 갈아태우기. 자, 킹겐도 태우고. 에스티건담요. 예. 아, 비타는 이제 아날로그만 좀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자, 강화 파츠 부스트 하나 들어왔네요. 아, 리모트도 그만큼 장점이 있죠. 부스터를 누구한테 달아줄까. 예, 빼고. 뭐 리페어 이런 거 놔두고. 정발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뒤에 나와서 그렇지. 얘 아주 미쳐버릴까? 어차피 넣을 것도 없는데. 그거는 걔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퍼라면 비타판은 안 살 거 아닙니까? 풀포판 사서 리모트 하지. 네. 아니야. 모아놔야 돼. 그분이 온다고 하셨어. 곧 그분이 온다고 왔어. 모아둘 거야. 슈로데 부위가 리모트를 지원합니까, 그러면? 슈로데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거였더라? 비타하고 풀포 동시에 나온 게임들은 리모트를 지원 안 하는 게임들이 많았거든요. 지원하나 보네요? 스킬은 좀 더 뒤에 놔두고. 다음에 가보죠. 얘들은 또 누구지? 다이탄3의 속에서 나오는 건가? 꿈이었어. 저쪽 스토리를 모르니 뭐 말을 못하겠어. 베지터처럼 생겼다는 말도 있어요. 전투복이 좀 많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아, 눈이 초롱한 도쿠가 아저씨가 나왔어요.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야, 그럼 BGM도 해주고 리모트도 해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줬네, 부위가 진짜. 예. 맵도 바꿔다니, 맵도 바꿔줬어. 야. 진짜 맘먹고 만들었네요. 자, 어허, 직구 한번 던져주고.
지금은 함장님은 누워있는 상태인가? 여기서 또 싸울 생각을 하는 거야? 응? 보통 흔히들 말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네. 사망 플래그라고. 독성이 생긴 곳이야. 말이 지구 연방군이지. 우리 뭐 별로 뭐 없는 것 같은데? 배틀 본부가 뭔가 저는 별로 끌리지가 않고. 두 기가 남았어요. 전보트. 아, 전보트 좀 애매한데. 비비안 데리고 나가고. 비비안을 키워야 돼. 가자. 너도 건담이잖아. 아니다, 전보트 데리고 가자. 나데시코가 없다는 건 뭔가 이중작전인가 본데? 문제는 제가 코다이를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런 맵은 보통. 예, 코다이는 자기 혼자 움직이고 제가 그걸 마음대로 지켜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예, 좀 누타입? 채우고 싶다? 모든 적을 격추한다. 어우, 다행히 제가 조정하긴 하는군요. 뭐, 이럴 때는 건담들이 또 나서줘야지. 나데시코가 없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과연, 킹케두는, 과연. 오, 이 정도 만족스러워. F91인가 걔가 그 로봇이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잘 모르겠지만 에 그런 제타급은 아니겠죠. 주도도 은근히 성능 좋고. 결국 얘들은 신기술 안 배웠어. 오손 점프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거든요. 아브레스트가 다 좋은데 너무 사정거리가 짧아. 타이탄도 아까 없었나? 혹시 모르겠다. 집중 걸어놓고 불굴 걸어놓고 천천히 갈 순 없는 노릇이니까. 오케이 베리어. 자, 쟤들은 이제
그냥 깔고 가는 적들이라 생각해야죠. 잠깐 지금 몇 화지 그러고 보니? 응? 뭐 지키겠다고 하는데? 쟤들도 뭐 좋게 되는 분위기 했었었나? 쟤들 본지가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2주간 리셋을 당하고 왔어. 아 2주 슈로델 안 했더니. 잠깐만 잠깐. 아 20하고 오케이. 남들 연애하는 거 봐서 뭐 합니까? 나도 못하고 앉았는데. 아 그래요. 더블 제타를 좀 활용해야겠군. 돈 버는데 체벌하던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네. 제타 파일럿이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능력치가 너무 낮죠. 얘들 다 잡아야 돼. 어우 배려 잘 터져. 이거 터져주겠지? 제가 그렇게 약센 것 같진 않으니. 여기에 가속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집중까지 안 걸어줘도 될 것 같은데. 충분하군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쭉쭉쭉 잡아야 돼. 코비아가 안 걸어도, 안 걸어도 될 정도면 뭐 다른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볼게. 아 이걸 바로 잡지 못하겠죠? 자 붕붕걸 하나 보내고 한번 봐줄까요? 자 우주에서 코피트 열고 나옵니다. 또 이미 저때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게임은 게임으로 봐야 돼. 너무 깊게 파면 머리 아파요. 옥수 세이브로 잡을 수 있을까진 않은데. 야, 제가 엄청 약하구나. 공유권 정도로 잡겠지, 그러면? 야, 장갑이 굉장히 낮은가 봐. 야, 없는데, 이제? 하나, 둘, 세 번 남았다 치고. 한 번? 두 번 남았다 치고. 가긴 가야 되겠네. 아씨. 이 사이에 가자. 응? 응? 오!
이렇게 와? 아니 얘는 오 보선 점프 와 철벽까지 걸었어. 아 집중 같은 거 안 써도 되겠지? 철벽이 있는데 뭔 상관이야? 근데 문제 데미지가 얼마 정도냐는 건데. 기력 조금만 올라가면 다 원킬로 보내겠네요. 일단 우리 팀 이렇게 넘어가고. 아 얘들 여기 공격할 줄 알았어. 그래도 4% 뜨니까. 와 필드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아 니들 다 없애야 돼 뭐 빨리. 어이씨 나네 시코마 있었어 뭐 이씨. 얘들 얘만 공격하네.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지. 저희도 나름 이제 칼 좀 풀 거고. 이번에 한 방에 보내나? 오케이. 야, 7천이 떠? 에리어 간통이 붙어 있는가 본데? 저 정도 데미지면. 아무리 크리티컬이라고 해도. 프로. 내가 운이 아무리 없다 한들 저 정도로 없진 않을 거야. 7천. 런처. 오 6천! 제타는 강했어. 자 이럴 때 하나 넣어주고요. 그럼 얘가 가속을 쓸 수 있겠지 이제? 오케이. 지금 3턴이니까 안전하게 갑시다. 일단 여기 가놓고 멀티 액션. 멀티로 가자. 무관계な人を巻き込むようなやり方なんて. 야 언제 톡 들고 오는 거야 진짜. 아 2차 알파 때 그거 보고 키웠는데. 오 람다 드라이버. 저번에 독수리 형제 그거 누가 보니까 사상병이 저거 다 다른 말하고 있다고. 정말 다람 안 되는 팀이라고 얘기하던데. 야 도비야 춤춰라. 자 멀티 액션 한번 더. 아 썰고 다니는 거야. 여기까지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 이걸로 한 대 때리고. 오마에타치와 시도샤니 오도라사레타 헤이시다. 람다 드라이버 공격에 転用.
이게 제트에선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놨더만. 그렇겠죠? 망토도 나올 거고. 아니 크로스본을 불러놓고 그걸 안 쓸 리는 없을 거고. 야, 야른다. 또 후반에 줄려나요? 눈치 늦게. 야, 원킬 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4600짜리가 있는데. 후속 기체가 아예 나와야 되는 거야? 3800? 멀어, 너무 멀어. 자, 고기동 공격으로 한번 살짝 건드려주고. 히터 어웨이가 있으니까 건들고. 자, 색치당 살짝 또 건드려볼까?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터지잖아. 그렇죠? 아, 나 터뜨리고 가볼까? 자, 멀티 액션 한번 더 있죠? 한번 더 있! 4500? 아, 못 들었어! 실수했네요. 한번 더 때릴 수 있었는데, 아. 그런가요?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 두 마리 남았네요. 오케이. 오, 이쪽 끝날 것 같다. 적을 다 죽이고 나면 자동으로 클리어가 되려나? 가야 될까? 해보면 알겠죠. 아이템 라인은 이미 다 넣어놨죠. 6타입 레벨 2밖에 안 되는 애들 있어요. 전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걔들 열심히, 예, 가판 청소 중이에요. 성님 어서 오세요. 그 랜더스도 와타시와 최강 콤비다요. 연거 뚫어 줘야지. 다 처리했어요. 자동으로 없네요. 그러면, 아이, 아니구나. 가기 가야 되는구나. 갑시다. 목표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저기? 어, 보선 점프! 헐. 어? 누가 또 온대요? 어허! 야, 이러려고 놔뒀구나. 단장, 믿어 주세요. 하이. 頑張って. 하리 군. 思い込め. 데이터 링크 開始. 解析 결과 표시. 이케마스요. 일반적으로 전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렇게 워프가 가능한 기체가 반격기까지 들고 있으면 사기 아닙니까? 얘도 이제 와?
설마. 야, 제가 A급 점퍼라고? 너무 갖다 붙인 거 아니니, 니들? 당연하지. 원장에서 안 했을 거 아니야. 뭐야? 특수 스킬은 아닌 것 같고. 베지터라던데요, 사람들이? 옷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쪽빛만 생기면. 5선 점프를 제어하는 유닛. 그렇죠. 이게 실제 예, 나데시코 극장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리카 자체가 이제 유닛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보선 점프를 이제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뭐? 뭐 건담을 다 막아놔. 유리카는 여기 없나봐요. 아, 이거 호쿠실이 그리 되어버려? 예, 크로스오버 됐어요. 어? 잠깐만. 화성의 후계자가 감금당했다고? 탈출했다고? 잠깐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너무 뜬금없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응? 아니 이것은 이 사운드는 이 OST는 거긴가요? 속고다가 나올 것 같아. 가자! 다 필요 없어! 원구? 뭐가 막 오는데? 오호! 일단 성능은 좋죠. 오, 함장님 멀쩡해.
뉴타임 레벨이 높다고요? 당연하죠. 젤은 좀 다른 클래스인데. 자, 저 가자. 그냥 봅시다. 야, 오자마자 레벨 6이야. 제공격 달려 있고. 야, 격투가 없네. 근데 격투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특수 능력 사이프레임. 글쎄요, 오늘은 뭐 한 못해도 2시 정도까지는 할 생각인데요. 와, 기량 216. 사격, 와, 좋다, 좋다. 아, 역시 그 이름 거 어디 가지 않아요. 집중 걸어야 돼? 야, 야, 역시! 이래야 아무러지! 집중 안 걸어도 0% 나오잖아. 아무리 지휘관 보정 있지만. 건담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건담이지. 아, 이제 드디어 건담을 보는 것 같아. 이래야 건담이지. 근데 두 발밖에 없네요. 이 세이브를 달아줘야겠어. 아, 격투를 여기다 놨구나. 데미지 봐라. 야, 그걸 막겠니? 오호호호こちらから援護射撃を行います彼らを止めるのはなでしこの役目です。 아, 악마가 둘이 있어. 굉장해. 진짜 다르구나. 그만 보자. 이쪽도 뭐 갈 때까지 간 애들이라. 7000. 아, 그런가요? 일단 얘도 붙여놓고. 아, 여기 세대면은 끝나겠는데? 여기는 예, 누가 도와줄 이유가 없어. 자, 장난질 좀 쳐볼까? 8000. 멀티액션 나왔죠? 멀리 있는 거 치고. 이쪽으로 보내버립시다. 야마토를 좀 빼고. 멀티액션. 그래, 이 정도는 잡겠지. 애들이 뭐 늘긴 했는데 다들 물장갑인데? 자, 고기동 공격. 주인공 키워도 괜찮아.
なのかよ! 오히려 두 번째 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군요. 여기 가긴 힘들 것 같고. 수리. 지금 보낼 만한 애는 없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와. 여기도 0%가 뜨네요. 6건 다음에 과연 얼마나 개조가 되어 있을까? 분위기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한 1, 2단 개조 정도일 것 같은데. 아하, 애매하게 가지 말자. 어차피 남으니까, 이해는. 오호. 그런가요? 애니플러스에서, 예, 결제하시면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애니플러스에서 그걸 백업을 했던 것 같더라고. 백업이라고 얘기하느나. 저도 지금 일단, 예, 볼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자, 좋아. 그래도 다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 대를 그 없었다고? 누구였지? 일단, 예,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스토리나 이런 거에 대한 스포는, 예, 가급적, 예, 자제 부탁드려요. 왜냐면 애니 내용 자체가 게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시나리오가 반영되는 경우가 꽤 많죠. 애니 스포 자체가, 네, 슈로데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도 그것 때문에 나데시코나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오, 좋아. 공격력 좋아. 공격력 좋아. 그쵸? 아, 저건 힘들어 보여. 아,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놨네요. 제타는 건담들이 전부 다 너무 부드러워요. 아, 여섯 개가 됐는데. 아, 주자, 주자! 아, 멀티액션이 없어. 자, 지휘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지? 아무로잖아! 지휘관 따위 필요 없어요. 자, 사이코 프레임은 커졌고. 가자. 심판대로 가는 거야. 야, 기량에서 보니까 크리도 막 터질 거고. 너무 좋은데. 그 봐봐, 빔샤벨로 마무리 짓어주지. 아, 저기도 한 마리 더 있었네? 어우, 그걸 못 봤네.
이왕 데리고 나온 김에 올려줘야죠. 격주수는 털 한 잠으로. 야야 니가 또 때리면 죽어 저거. 자 이거 정도로만 때릴까? 1800 정도는 잡겠지? 자 격주수 올려야 돼요. 그래요? 아, 또 그런 설정이 있군요. 예, 그거는 이제 게임에서 나왔죠. 아, 그런 걔들의 그 강렬한 분노가 그런 정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군요. 자, 여기선 다이렉터 탱으로 간다. 가라 빔샵에. 유단되기나 야이트다. 아무런 왜 잡혀 있었던 거지? 곧 나오겠지. 오 시크하다. 오 시크하다. 와 암으로 너무 시크한 거 아니야? 가자. 쿠데타한테 나쁜 것도 생각해. 대기진 중앙에 그래비티 블라스트 우치마스. 스탠바이 오케이. 아, 좀 있으면 또 나데시코 업그레이드 될 텐데. 지금 만들고 있다고 나왔죠. 아, 예, 이래야지.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고? 화성으로? 오호. 응? 어, 동료가 되는 패턴인가 본데? 야, 아무로한테 관심 좀 가져줘! 아무로한테 관심 좀 가져줘! 사이코 프레임이 차원도 뛰어넘습니까? 내가 씨, 안 봐서 할 말이 없네. 역습의 차원은 분명히 봤는데.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야 오랜만에 건담을 만졌는데 그렇게 잘 써? 용산윤신 아까도 봤죠. 네. 보존 점프를 쓰는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아이타님 어서 오세요. 차원 이동을 했다는데요? 벽을 뚫고 갔대. 아유 좀 다르게 봐야죠 아무로는. 오 얘들도 다 다시 만났어요. 뭐 별로 보기 좋진 않네요.
더블 제타와 석삼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화성으로 전투를 할 것 같아요. 보선으로 보선 점프로 차원인들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죠. 아 근데 화성하고 싸우고 나면 넘어가나 보네. 아하, 분위기에 딱 보니 걔는 어디 갔어 그래. 후속기 떡밥이 이제 슬 나올 때가 됐죠. 보너스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왜 더 잡잡해지냐. 엔달라이저. 아, 그 돌아다니는 애. 알투디도 같이 생겼던 걔. 특별히 들어온 건 없고요. 이벤트를 다 보려고 하는 거니까.